아, 올 겨울에는 정말 감기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. 아,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 겨울을 맞이하는 부분이니까 이 올해는 어떻게 변할지 또 모르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 감기 예방하고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레몬청 만드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레몬은 활기 있는 모습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피로 회복제. 그래 레몬 에이드, 뭐 레몬 차, 뭐 이런 등등을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. 그 이야기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. 거두절미하고 레몬청 만드는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제가 건강식품 큰 도매상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래가지고 이 나눌 면에서는 그냥 건강 먹거리 이야기를 하고 이 정든팜이라는 채널에서는 슈퍼푸드를 자본 없이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나눌맨 채널은 그냥 뭐 사심 없이 뭐 어떤 상업적 뭐 이런 혜택 없이 그냥 편안하게 건강 먹거리 이야기를 하려고 마련된 채널입니다. 제가 한 2년 전에 굉장히 아팠거든요. 그래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건강 위에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 하고서나 이 나눌맨 채널을 건강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건강한 이야기 다 뻔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희 컨셉은 이제 궁합이 맞는 식품, 또 궁합이 안 맞는 식품, 독이 드는 식품, 뭐 이런 부분에 조금 주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채널입니다. 오늘은 뭐 다른 부작용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레몬청입니다. 레몬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레몬이 있어야죠. 레몬청은 지금 청들을 많이 만들어요. 왜? 딱 이 정도 시기에는 이제 겨울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. 그래서 겨울 대비해서 김장도 하고 겨울 대비해서 감기 걸릴까 봐 이제 생강청도 만들고 레몬청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생강청하고 레몬청은 좀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같다면 같을 수 있고 다르다면 다를 수 있어요. 비슷한 과정인데 여기다가 생강을 넣으면 생강청이 되고 생강을 안 넣으면 레몬청이 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생강청은 저번에 한번 영상을 한번 찍었죠. 생강 100g에 레몬 하나, 그 다음에 설탕 200g, 그러니까 1:1:2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만드는 과정이 똑같고요. 그 다음에 그냥 레몬 나는 생강 그 맵고 짜고 뭐 이런 것들 다 싫어. 그냥 비타민C 그냥 먹는 기분으로 레몬청 만들 거야 하면 생강만 빼면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일단은 레몬은 그냥 한 개 비율 한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크기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적정하게 맞춰도 주면 되는데요. 레몬 하나에다가 설탕 한 150g에서 200g 이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. 150g 정도 넣으면은 거의 맞습니다. 한 개에. 그래서 아까 생강하고 레몬하고 넣었을 때는 1:1이잖아요. 그래서 200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하나만 한다면 1:1로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양을 계량을 한다면은. 그걸 갖다가 이제 일단은 레몬을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. 껍데기까지 넣는 거 아닙니까? 껍데기에는 뭐 요즘에는 막 그 광택제 비슷한 것도 있고 잔류 농약도 이제 많이 하고 이제 이러니까 껍데기까지 넣기에는 조금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.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베이킹 소다 같은 걸로 해가지고 빡빡 문질러 가지고 좀 잘 닦고요. 이것만으로도 좀 더 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좀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좀 한번 닦아주면은 좀 이제 거칠어지면서 조금 더 잘 닦이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안전해야잖아요. 우리가 좋은 거 먹어야 하는데 뭐 농약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래가지고 이걸 살짝 데쳐주면 좋습니다. 살짝 데쳐주면 거기서 이제 나쁜 성분들은 이제 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살짝 데쳐주는 수준으로 끝내야 합니다. 이걸 푹
삶으라는 것이 아니라, 그런 다음에 이제 깨끗이 이제 겉에를 키친타올 같은 걸로 이제 닦아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썰어주는데요. 먹기 좋은 크기, 이건 뭐 공식이 없습니다. 먹기 좋은 크기로 해서 잘라주면 됩니다.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,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, 많이 여기서 이제 그냥 이게 막 늘어났잖아요. 우리 요리 못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옆에다,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제 얘기를 안 듣고서라도 레몬청을 만듭니다. 그냥 만드는 거죠. 왜? 매실청, 뭐 다른 청들을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거의 비슷한 구조니까 그냥 뭐 얘기 안 듣고서나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, 많이 잊어버립니다. 꼭 해야 할 거. 씨를 빼야 합니다. 씨를. 씨는 독소가 나올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떫은 맛, 쓴맛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. 레모네이드 막 상쾌하게 먹고 싶은데 막 쓴맛 나오면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. 그래가지고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씨를 제거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병에다 넣어야 하는데, 병도 소독을 한번 해줘야 돼요. 병을 소독을 해줘야, 여기 뭐 곰팡이나 뭐 이런 것들 안 피어 오르잖아요. 그래서 소독을 한번 해준 다음에, 이제 그건 병은 미리 소독을 한번 해가지고 말려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, 잘라낸, 레몬을 갖다가 집어넣고, 설탕 뿌리고, 집어넣고 설탕 뿌리고, 그런 이유로 그냥 한 1:1 정도로 그냥 섞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가지고 채워 놓은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비닐을 덮어 주어가지고 고무줄로 한번 채워주면 끝입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. 끝 다음에 뭐 해야겠습니까? 관리가 중요하죠. 맨 처음에 하루 정도는 그냥 일반 온도에다, 지금 정도 일반에다 그냥 숙성시켜야 합니다. 그래야 이게 설탕이 녹아내려요. 설탕이 녹아야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일 거 아닙니까? 설탕이 녹아내리면 이제 레몬에서 이제 즙도 나오고, 거기서 이제 설탕이 다 녹는 과정이 있고, 안 녹으면 이렇게 좀 뒤집었다 놓았다 해가면서 설탕이 녹기를 기다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. 저쪽 밥 먹으러 갈 때도 이제 한번 이렇게 있게 한번 해주고 쓰다듬어 뭐 주는 거죠. 그런 다음에 냉장고다 한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재운 다음에 냉장고다 한 2-3일 정도 숙성을 시켜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꺼내서 드셔도 됩니다. 이거 뭐 오래 뭐 놔두고 뭐 이렇게 뭐 할 필요는 없어요. 그래가지고 감기 예방에도 좋고, 올 겨울에는 감기 조심하세요. 뭐 여기서 레몬의 효능 막 이런 것들 뭐 얘기해봐야 다 알잖아요. 비타민 C 하면은 우리 효능 다 알잖아요.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머릿속에 딱 이게 그려지는 그림이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건강 한번 챙기시고, 오늘은 뭐 다른 뭐 부작용이나 막 이런 얘기들 안 하고, 뭐 레몬과 궁합이 잘 맞는 게 이제 뭐 꿀이나 생강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요. 그래서 생강은 맵고 이게 쓰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보완해 주는 부분으로 레몬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드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설탕,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청을 먹을 때 가장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 설탕이에요. 설탕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. 설탕 거기 들어가는 거 막 거의 그냥 물반 설탕 반이잖아요. 그래서 설탕 대신 꿀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단맛을 좀 조절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레시피는 과학이다. 어떤 정해진 레시피는 있지만 한번 이게 본인의 스타일로 조금씩 개선해가지고, 왜냐면 이게 뭐 설탕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설탕만 보면 막 몸에 두드러기 나는 사람이 있어요. 나 그거 절대 안 먹어 막 이런 사람들. 예. 그러니까 그건 체질에 따라가지고 조금을 빼고 뭐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. 예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